네, 반갑습니다. 오늘 충천 중도 선사 유적지 예, 헐기 대회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과 또 보존회 여러분들께 빨리 이 성공 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동 입구에 SK 건설에서 백화점을 명품 백화점을 건축을 해서 국내적인 최고의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분양 광고를 해서 그걸 보고 가서 알아보고 두 구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만 해놓고 그 건물이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뭐 별로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수리 정도만 하고 질질 끌다가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다 받고 잔금만 남아 있는데 이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나다가 준공이 되었으니 잔금을 내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는 잔금은 그 건물 안에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입점식을 하고서 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그런데 그거를 생략을 하고 저 백화점을 만들지 않고 잔금을 내려는 겁니다. 예, 나는 계약대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선 제가 지고 2심에선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제가 억울하니까 항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를 했는데 정말로 이 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썩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승소를 했으면 그 재판이 뒤집힐 수는 없는 건데 한 2년 끌다가 환송 파기를 파기 환송을 해서 고복으로 내려가서 제가 패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대법관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대법원장 양승태 애가 앉았다가 내 사건을 후계자한테 승계를 하고 그렇게 가서 뒤에 조정을 해서 그 대법관과 그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지각을 해소시켜서 대법원에선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억울하니까 다시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법을 농단한 것이 지금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무소불위에 대법원장이 법 농단을 하고 불법으로 검은 걸 시다고 그렇게 보험법 판결을 해가지고 저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항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 대법관들이 그 부정 판결에
연루된 비리 판사들이 100여 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사건도 결부가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구국 실천연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구국연대와 함께 똘똘 뭉쳐서 법적 투쟁을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을 내시고 같이 법적 투쟁을 해서 그 사법부 썩은 거를 척결해서 더 이상 그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거를 우리 그 연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